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텐독에서 감독을 맡은 이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텐독에서 시나리오 작가를 맡은 이다운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텐독에서 스토리보드를 맡은 박지연입니다. 포텐독 캐릭터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소재가 떨어져서 캐릭터를 거의 다 커버를 했기 때문에 에피소드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 혹은 연출 의도, 뒷이야기 같은 것들을 뒷담화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이전에 1, 2화는 우리가 라이브로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3화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광고 봐야 돼. 어? 광고? 유튜브에서 한 그러니까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서버에서 파일을 옮겨와서 안구. 안구 엄마가 손에 들고 있는 거 뭔지 알아요? 아, 저 태블릿 PC. 안구 엄마가 항상 태블릿 PC 들고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설정인데 여기서도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여주질 못했죠. 태블릿 PC만 보여줬고. 아, 영어를 하면서 들었어야죠. 안구 웨이크업.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잘린 것 같아요. 하성룡 사모님이 지금 푸푸 연기를 하셨는데 푸푸가 약간 성격이 좀 중성적이잖아요. 그런 푸푸의 성격을 성우 캐스팅하는 PD님한테 거기에 잘 어울리는 성우님을 섭외해달라고 했더니 하성룡 성우님이 섭외가 되신 거예요. 성우님이 왜 자기를 캐스팅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길래 아, 이 푸푸라는 캐릭터가 좀 중성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캐릭터다라고 했더니 아, 그래서 나를 넣었구나. 막상 녹음을 해보니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낑낑대는 소리 있잖아요. 걔가 낑낑댈 땐 굉장히 높은 피치의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사실 남자 성대로는 표현하기 힘든 소리죠. 그래서 여기도 낑낑대세요? 나도 못하죠. 해봐요. 대형견 여기 되시죠. 여기는 돌고래 소리가 나오는. 그게 뭐야? 너 지금 5분이라고 한 거야? 야, 방금 내가 5분이라 그랬는데 우리 푸푸야 그만해. 징그러워. 진짜 말하는 것 같잖아. 제가 정말 저렇게 말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 징그러울까요? 징그럽다기보다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귀신 들렸을까 봐 궁리해가지고 나한테 말을 전달하는. 좀 무섭지 않을까요? 제일 궁금해. 원하는 바가 뭐야? 왜 갑자기 여기 와서 날 쳐다보는 걸 원하는 바가 뭐야? 약간 이런. 그럼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냥. 세상에는 초능력을 가진 개들이 숨어 살고 있어. 그런 개들을 포텐독이라고 불러. 나도 그 중에 하나지. 대박. 포텐독 중에는 인간을 지배하려는 조직이 있어. 그 조직의 이름은 골드팽. 녀석들은 인간들을 아주 싫어해서 어떤 개구리 안광 들어갔잖아요. 라이팅 팀 분한테 들은 건데 네. 원래 개구리 안광을 안 넣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넣은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되게 악당 보스의 아기처럼 잘 나와서 그대로 진행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웃겨서였는데. 그때도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성우님들이 보통 개의 모습에서 조금 덩치가 커지면 어떤 목소리가 나야 되지? 그리고 또 거기서 견신으로 변신하면 또 목소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지? 근데 결국에는 댕댕이일 때는 좀 더 귀여운 목소리를 내다가 덩치가 커지면 조금 굵어진 목소리, 견신이 됐을 때는 성인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걸로 했는데 그거를 제일 잘 조절하신 분이 뭉개 성우신 엄상현 성우님이 그 뭉개가 작았을 때 그리고 철견일 때 견신일 때 목소리가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걸 되게 컨트롤 잘 하시는데 한번 뭉개가 빙그르르 돌면서 점점점 커지는 그 있었거든요.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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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붉어지는 톤이 이렇게 쭉 변화하는 걸 한 호흡으로 연기를 하셨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꼭 기계로 조작한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감독님도 방금 되게 잘하셨어요. 나는 끝에서 갈라졌잖아요. 엄상현 성우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골드팽에 맞서 싸우는 조직 포동넷이 바로 내가 속한 곳이고 우린 인간의 편이야.
포동넷이라는 단어의 뜻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던데 포동에서 포동넷이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아 포동해서 조직의 이름을 넷이라는 이름을 끝에 붙이는 경우도 있길래 포텐 또 무슨 네트워크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포넷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포동넷이 떠올랐고요. 동자를 가져올 만한 단어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동지가 된 거죠. 그래서 포텐독 동지 네트워크라고 명명하면 재밌겠다. 나 동네인 줄 알았는데. 동네? 당분간 내 반려인간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뭐? 반려인간? 우와, 네가 내 반려견이 되는 거야? 뭐 반려견이라고 할 수도 있지. 이 대목에서 왜 저렇게 횡설수설 하는 건지 알아요? 집을 나가기도 하고 뭐 잃어버리기도 하니까 뭐 카이가 반려견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싶지 않은데 저렇게 부르니까 거기서 약간 이제 부담감을 느끼면서 벌써 이제 자기는 일 끝나면 빠이빠이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반려견을 입양할 때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거꾸로 반려견이 되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는 그렇죠. 네. 반려견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지. 반려견. 저 책임감 있는 띵박지. 책임감 있는 프리즈비. 그리고 너 개 좋아한다며. 지금 개들과 인간의 운명이 너한테 달려있다고. 어른들은 모르게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 뮤지컬이기 때문에 푸튼독이 성우 캐스팅할 때도 노래를 조금 하시는 분들로 섭외를 해달라고 했고 최소필 성우님은 약간 프로다운 그런 면모가 있으시더라고. 노래할 때도 최소필 성우님이 노래를 참 잘하시더라. 이해하지. 개박사 정원석 같은 경우는 종이를 오려서 만든 애니메이션 같은 컷아웃 기법을 사용을 했고 개를 위한 혁명적 같은 경우는 그림자 애니메이션 같은 엉덩이 들어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테로 그린 것 같은 그런 기법으로 연출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고 나름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만드는 재미는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와줄 거지? 친구! 응. 얘 집에 왔네. 원석아. 카이, 커튼 뒤에 숨어. 원석아. 필요할 때 안 되는 건데. 자꾸 사람들이 원석이 파일이 왜 이렇게 세냐고. 카이는 원색에게 포텐독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것인가요? 그냥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몇번 전쟁에 하루만가 그때마다 그냥 삭삭삭삭삭 한 거지. 오늘 요번에도 지우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원색이 갑자기 정이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원색이만큼은 뭔가 기억을 안 지웠으면. 근데 원성이니까 카이를 받아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착하고 또 개박사니까 카이가 뭐 말을 하든 뭐 자기를 속이든 그냥 개니까 용서해줘. 아, 저는 단언컨대 처음입니다. 레이다의 반응에서 레이다가 너 미쳤어 이러면서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는 처음입니다. 메인이라고. 메인이라고. 저기 오게티가 있네요 지금. 사료 광고 좀 주세요. 수녀 씨 말고 햇살남이라고 해야 좀 더 어그로 끌리는 거 아니에요? 햇살남.